자, 안녕하세요. AP 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안랩이 되겠고요. 코드번호는 053800. 현재 시각 2020년 10월 7일 수요일 9시 23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이 안랩이 1.8% 정도의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이전에도 이 종목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렸었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라고 한다면 이 V3 개발 업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시는 모바일이나 컴퓨터에서 바이러스 먹지 말라고 그걸 막아주는 백신을 만들어주는 회사가 바로 이 안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V3 백신 보안 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최대 주주가 바로 이 안철수 씨가 지분 18.6%를 보유를 하면서 최대 주주로 올라서 있는 상황이죠. 물론 경영은 다른 사람들이 전문 경영인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분 자체는 이제 안철수 씨가 18.6% 정도의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는 이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의 흐름에서 보면 기존에 이 종목은 안철수 관련 테마주로서 대선, 총선, 지방선거 때마다 강한 상승 흐름들을 좀 나타냈던 종목이다라고 생각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하고 몇 종목이 또 연관지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뭐 써니전자나 뭐 이런 종목들이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런 써니전자나 이런 것들, 안랩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인 이 안철수 관련 수혜주로 또는 테마주로 연동돼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 테마주의 습성이 있는데요. 이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테마주를 끌고 가는 대장주가 있습니다. 대장주를 선별하는 건 가장 제일 잘 가는 종목이 대장주고요. 그 다음에 상승률을 기록하는 게 이제 2등주. 그 다음에 이제 3등주가 되겠고요. 뭐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가죠. 그래서 대장주가 제일 잘 가고 그 다음에 2등주고 나머지 이제 3등, 4등 순인데 대장주가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 뒤에 있는 종목부터 크게 무너집니다. 반대로 대장주가 제일 먼저 가고 그리고 2등이 따라가고 3등이 따라가는데 대장주가 흔들거리면 2등, 3등, 4등이 크게 흔들거려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써니전자나 뭐 안랩 같은 종목들이 대표적인 안철수 관련주로 같이 좀 움직여서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종목이다. 그래서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같이 좀 보시는 것이 맞고 오늘 써니전자나 이 안랩이 또 상승하는 이유는 아마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언론에서 또 나온 내용인데 이낙연, 이재명, 선호도 공동 1위가 나왔고 야권에서는 안철수 가 9% 정도의 이제 지지율을 받아서 야권의 1위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이 종목의 상승의 기폭제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한 6,800억 정도, 7,000억에 육박하는 종목이지만 사실 아쉽게도 이제 투신이나 외인들의 수급들이 그렇게 또 들어오지는 않는 종목이거든요. 설령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거의 단타성으로 좀 들어오는 종목이죠. 그래서 최근 한 달 동안의 매수의 동향을 봐도 외인들이 뭐 그냥 조금 산 정도, 그 다음에 두 달 동안의 흐름을 봐도 크게 외인들과 기관들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뭐 회사가 나쁘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안정적인 이제 재무구조나 이런 것들을 또 겸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최대주주 지분도 안정적으로 일단은 잡혀 있고 매출과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꾸준히 나오면서 흑자 경영을 기록하고 있는 회사예요. 매년 이제 흑자 경영을 이어가고 있는 회사고 부채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한 20%로 상당히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뭐 배당은 한 900원 정도로 한 1에서 2% 사이에서의 배당을 계속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재무 비율이나 이런 것들도 좀 상당히 안정적인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이제 기술적인 흐름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면 최근에 이렇게 분봉인데 매수의 거래량이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매수의 거래량이 들어온다는 건 누가 이 종목을 잡아간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조정시나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 때는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감소를 하고 다시 또 거래량이 크게 들어오면서 이제 상승의 거래량이 들어오는 모습들인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급들 매수의 거래량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다라는 거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주가의 위치도 뭐 큰 바닥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난 3월달 이후로 계속해서 좀 저점을 높여가고 높여가고 높여가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종목은 이전에도 영상에서 남겨드렸던 게 물론 이제 안내벌 좀 좋게 보고 가시는 분들은 이 6만 원대 뭐 계속해서 좀 보유를 해서 가시면 되겠지만 뭐 기술적인 부분에 좀더 포인트를 두신다면은 저는 이제 6만 원 정도가 상당히 좀 중요한 기술적 지지 라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지난 3월부터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어왔던 흐름이거든요. 이 흐름을.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술적으로 상당히 좀 중요한 이런 이제 추세대가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해서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추세대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깨지지 않는 라인. 이런 것들이 형성되고 있는 거고, 그랬을 때 6만 원대가 상당히 좀 중요한 가격적인 지지 라인이다라고 봐요. 물론 이제 안랩을 좋게 보시는 분들,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야 뭐 이런 가격적인 부분에 크게 개의치 않고 가셔도 되겠지만, 뭔가 기술적인 부분에 좀더 의미를 둔다면은 이 6만 원대 정도가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현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매수 타이밍을 좀 잡기는 부담이 될것 같고요.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6만 원대의 지지 여부를 보시면서 어느 정도 이제 또 매수 접근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좀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 시점에서는 뭐 기존의 보유자분들도 보유가 많고요. 왜냐하면 단기적인 수급도 살아나는 형태니까 매수의 흐름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추세도 6만 원대가 깨지지 않으면서 꾸준한 우상향을 그려가고 있다면 이런 좋은 이슈가 나올 때마다 주가는 또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동시에 이제 조금 참고해서 봐야 되는 거는 뭐 써니전자나 이런 종목들과의 흐름을 같이 좀 파악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종목이 뭐 기관에 또는 투신에 수급이 없어도 이전의 흐름에서 보면은 상당히 또 강한 흐름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뭐 주가가 나중에 더 올라가고 나면 외인들 뭐 기관들도 또 단타로서 또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요. 이때도 뭐 외인들 기관들 힘 없어도 강한 상승 흐름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지금은 6만 원대만 이탈이 없다면은 계속적으로 좀 보유가 가능한 이런 자리가 될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안내분 이슈가 생길 때마다요 지속적으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 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되고요. 그럼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매일매일 소장님께서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아침 7시 10분부터 댓글 리딩이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브리핑을 쭉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시가 되게 되면요, 무료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현재 시간 9시, 줌 인터넷 현재가 6,2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6,385원, 손절가 5,900원으로 대응합니다라고 해서 추천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상승한 부분들에 대해서 댓글로서 리딩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반대로 손절을 하게 되면 손절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 리딩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